아, 날씨 한번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째 이분 표정 잔뜩 흐림이네요? 아이고, 또 403호야. 아, 왜 시켜놓고 찾아가지 않는 거야, 그래? 이건 또 이게 무슨 반찬이야? 택배는 끊임없이 시켜놓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입주자 때문에 단단히 뿔이 났나 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할 일은 태산인데 매번 이렇게 직접 집 앞까지 택배를 대령해야 한다니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처음엔 여행을 갔나 했지만 영 강간무소식이란 403호 입주자. 계세요? 403호 주민분 안 계세요? 403호 주민분 안 계세요? 아저씨, 예? 여기 빈집 아니었어요? 아니, 살긴 사는데. 아, 사는구나. 난 1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못 봤는데. 나도 한 번을 못 봐서. 아니, 누구지? 이웃들도 단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미스테리하다는 집. 대체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그때 드디어 403호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부스스한 머리에 허리가 굽은 웬 할머니 한 분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택배를 옮깁니다. 대체 이 의문의 할머니는 누구며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날이 밝았습니다. 간밤에 등골을 서늘하게 했던 403호. 집안은 온통 쓰레기 천지입니다. 한눈에 봐도 냄새나고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공간. 이곳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올해 64인 강숙자 할머니인데요. 살림살이 하나 없이 필요한 게 있으면 이렇게 택배로 주문해 생활하고 있는 듯한데. 끼니도 어제 배달 온 김치와 흰쌀밥이 전부. 어째 누군가의 보살핌이 절실해 보입니다. 아, 그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집꼬라지하고, 무슨 냄새? 그녀는 대체 누굴까요? 형이구나. 이게 무슨 냄새? 엄마! 아니, 보냈으면 그때그때 치우지 왜 자꾸 쌓아둬? 진짜. 아, 강숙자 할머니의 딸이었군요. 아니, 내가 할게. 아, 저 지켜. 빨리 하고 가게. 아니, 보내주면 그때그때 먹으라고요. 그런데 어째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영 쌀쌀맞습니다. 제발 시켜주면 그날그날 바로 먹으라고요, 좀. 나도 그러고 싶은데 가지고 오질 못하니까. 아니, 지금 나보고 빨리 안 왔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 됐고. 또 지난번처럼 밤이라고 어디 나갈 생각하지 말아요. 죽은 듯이 있어요, 알았죠? 언니, 아하, 동생도 왔군요. 아주 동네 맞는 소문을 내라. 여기 방음 안 되는 거 몰라? 아, 몰라. 나 이제 할 만큼 했고 네가 알아서 해. 언니, 언니! 엄마, 이거 내가 나중에 와서 다 치울 테니까 밖에 나가지 말고 그대로 있어. 알았어? 언니, 언니! 밖에 나가지 말라니. 설마 강숙자 할머니 지금 갇혀 지내는 겁니까? 잠깐만, 할말 있어. 아, 왜? 엄마 연금 반 내놔. 언니는 잘 살잖아. 나도 좀 먹고 좀 살자. 야, 네 형부 사업 예전 같지 않아. 나도 힘들어. 막말로 그거 언니 거야? 엄마 거잖아. 근데 왜 네가 다 갔는데? 야, 이 오피스텔 누가 구한 건데? 내가 구한 거야. 그래서 엄마 네가 혼자 모시니? 나도 6년 동안 월세 낼 만큼 냈다고. 아, 시끄럽고 이거 몇푼 대시다 나. 저리 시켜. 저게 진짜. 야! 아니, 엄마는 6년 동안이나 쓰레기 집에서 살게 해놓고 엄마의 연금 가로챌 궁리를 하다니 참으로 고약한 딸들 아닙니까? 이래서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고들 하나 봅니다.
그때 딸들은 분명 돌아갔는데 넌 누군가요? 아, 불쌍. 문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았군요. 안절부절 못하는 숙제 할머니, 몸부터 숨기고 보는데요. 계세요?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왜 이래? 가스검트 났는데요. 할머니! 여기 주인분 되세요? 벌써 몇 번째 하는지 몰라요. 괜찮은 시간에 연락이라도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할머니! 미안해. 내가 눈이 잘 안 보여서. 무슨 말씀이세요? 쳐다보지 마. 나 쳐다보지 마. 저 어디다 사인해야 돼? 여기요. 그래. 됐지? 사람들을 향해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는 할머니.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여자는 가족 앞으로 된 오피스텔에서 6년 동안 거주하며 단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건 물론 무더운 여름에도 창문조차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문하는 사람은 오직 딸들뿐일 정도로 외부와 철저히 고립된 생활을 했는데요. 사실 그녀의 삶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6년 전. 사랑하는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자, 같이 보자. 이때만 해도 생일날이나 특별한 날이면 꼭 좋은 데 가서 외식할 정도로 딸들에게 대접받는 엄마였습니다. 아유, 우리 지훈이 덕분에 할미가 너무 행복해요. 고마워요. 아, 근데 한서방하고 박서방은? 아, 한서방은 사업 때문에 바빠. 요즘 자금 융통이 안 돼서 머리 좀 아픈가 봐. 왜 엄마? 엄마가 좀 해주게? 우리 박서방도 요즘 좀 힘든데. 요즘 다들 어렵다더니 너희들한테도 영향이 끼치나 보다. 자, 어서들 먹어. 응. 먹어. 말 돌리시기는. 엄마, 이거 드셔보세요. 이게 진짜 맛있다니까. 뭐야? 어? 둘이 앞만 봐도 수상해. 아, 시끄러. 가서 밥이나 먹어. 암튼 엄마 이번에도 언니한테 돈 해준 거 걸리면 나 진짜 가만 안 있는다. 야, 내가 언제 받았다고 그래? 통장에 돈 있잖아. 내가 봤어. 야, 언제 봤어 너? 통장 잔고. 까봐. 통장 내놔봐. 통장 잔고. 통장 내 찍힌. 아유, 이제 돈 없으니까 걱정들 붙들어 매. 진짜? 진짜? 진짜 엄마? 진짜 엄마? 언니. 아이고. 아, 언제 정신 차리려나 이것들이. 에이, 엄마. 장난이지? 어? 장난이지? 아유, 그만하고 이제 밥 먹어. 아, 알았어. 사실 딸들이 엄마에게 돈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와서 먹어. 옷장 사며 시장에서 버틴 세월이 30년. 숙자씨가 한 번 떴다면 시장이 다 환해질 정도로 잘 나갔었다는데요. 여사님, 이거. 아이고, 강 여사님. 아예 저. 아이고, 이거 숫소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그거예요. 사위 주세요. 숫소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유, 그 귀한 걸. 아유, 아니에요. 지난번에 돈도 땡겨주시고 덕분에 잘 썼어요. 예, 들어가십시오. 예, 들어가세요. 예. 숙자 씨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봅니다. 어이, 꼬꼬, 뭐해? 아유, 언니 왔어. 아니, 왜 이렇게 정신이 빠져 있어? 어디 아파? 아니. 아, 우리 아들이 사고를 쳤지 뭐예요. 합의금이 필요하다는데. 아휴, 얼만데? 큰 거 한 장이래요. 천만 원? 있어봐, 내가 알아볼게. 어, 권 씨, 나 강숙자인데. 어, 돈이 천 필요해. 알았어. 땡큐. 이야, 지금 전화 한 통에 천만 원을 융통한 겁니까? 정말 시장에 큰 손답습니다. 자, 여기 천. 언니,
언니 고마워. 언니 덕분에 살았다. 고맙기는 다 돕고 사는 거지. 여자는 결혼 전부터 30년이 넘도록 시장에서 옷장사를 해왔는데요. 대장부같이 털털한 성격에 통도 커서 시장 상인들은 물론 손님들에게도 평판이 아주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 굴리는 돈이 수천만 원이 될 정도로 시장의 큰 손으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여자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강숙자 할머니 어딘가 초조해 보이는데요. 그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형아, 나갈게. 누군가에게 쫓기듯 굉장히 불안한 모습으로 딸을 만나러 가는 할머니. 그 후 시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딸들이 돈 때문에 납치라도 한 걸까요? 그렇게 6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동안 갇혀 지내면서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강숙자 할머니. 그때 할머니 무슨 마음에선지 갑자기 머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갈 차비를 하는데 딸들이 없는 틈을 타 드디어 이곳을 탈출하려는 걸까요? 6년 만에 외출해 선뜻 떨어지지 않는 발. 하지만 강숙자 할머니 다시 한번 용기를 내봅니다. 그런데 찾은 곳은 뜻밖에도 병원. 강숙자 할머니 어디 몸이 많이 안 좋은 걸까요? 박진숙 씨! 박진숙 씨 안 계신가요? 박진숙 씨! 박진숙 씨! 예! 여기 있어요! 아니, 박진숙 씨라니요? 강숙자 할머니 이름까지 바꾸고 생활을 했던 겁니까? 박진숙 씨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강숙자 할머니에게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료를 받고 돌아가는 길. 그런데 엄마! 내가 집에 있으라고 했지? 무릎이 너무 아파서 희영아 한 번만 봐줘. 너 다 끝장난다고. 우리 모두 다 끝장나는 거 보고 싶어? 바로 그때 빨리 가. 강교수님! 강교수님! 잠깐만! 누군가 할머니를 알아본 사람이 나타나자 엄마를 차에 태우고 사라지는 비영씨. 강숙자 할머니, 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기회를 또다시 놓치고 맙니다. 잠시 후 희영씨가 엄마를 데려간 곳은 인접공원 산길. 설마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건 아니겠지요? 다 끝났어. 나도 더 이상 엄마 뒤치다꺼리 못하겠어. 네가 시키는 대로 할게. 절대 밖으로 안 나갈게 이제 희영아. 됐어 엄마. 이제 엄마 마음대로 해. 대신 나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 알았어? 희영아. 예. 됐어 나. 아이 희영아. 예. 아이 희영아. 형아. 딸은 떠나가고 산속에 홀로 남은 할머니. 이대로 버려지는 걸까요? 한편 그 시각. 근데 아직도 못 찾은 거예요? 그러게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라도 알면 좋겠는데. 할머니! 할머니! 아니, 불 봤는데 이래? 응? 불 좀 줘. 불 좀. 강여사님. 강여사님이 내가 봤다고요. 진짜? 아니, 어디서 어떻게 해? 아니, 그 언제 만났는데? 응? 그게 기견가인데? 여기 있다. 아니, 모습이 진짜 많이 변했더라고. 강언니가 정말 맞는 거야? 아니, 맞다니까요. 그 집에 큰딸이랑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어머! 내가 아주 그냥 이것들 이럴 줄 알았어! 이것들을 그냥 가만두고
6년 동안이나 강숙자 할머니를 찾고 있었던 상인들. 수소문 끝에 희영 씨 집을 찾아냈습니다. 언니! 언니 숙자 언니 나 수록이야! 네. 안에 있으면 대답 좀 봐 언니! 문 좀 열어! 언니! 아 언니! 아유!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야! 우리 엄마 어디 있어? 어? 언니 왜?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저 우리 엄마 찾고 싶다고요! 당신 나보고 도망간 여자 맞잖아. 아, 분명 칼을 삶아 같이 있었어. 아유, 왜 이러세요? 있어? 자꾸 이렇게 행패 부리시면 신고할 거예요? 뭐? 신고? 이런 천벌을 받을 것들. 니네들 그렇게 살면 못 써. 응? 야, 니네 엄마 어디다 숨겼어? 저도 몰라요. 이 사람들 정말 왜 이래 진짜. 딸이 모르게 왜 몰라? 응? 모르냐고요. 아유, 숙자 언니 어디 있는 거야? 숙자 언니 대답 좀 해라. 여기가 없는 것 같아. 숨기는 딸에 찾아다니는 상인. 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일이랍니까? 한 달 후 또 다른 오피스텔. 전기에 수도까지 다 끊긴 집에서 촛불에 의지한 채 지내고 있는 강숙자 할머니. 그저 빨리 세월 가기만을 바라봅니다. 이제 며칠만 버티면 되네. 아휴, 왜 이렇게 덥냐. 며칠만 버티면 된다니 이건 또 무슨 말이죠? 나갈 날이 따로 정해져 있단 말입니까? 그때 할머니 도저히 못 참겠는지 창문으로 걸음을 뗍니다. 그런데 대체 무엇이 할머니를 이렇게 망설이게 하는 걸까요? 할머니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결국 창문을 여는데요. 시원하다. 그런데 그때 어이, 강숙자 씨! 예? 예? 강숙자 씨! 경찰입니다. 당신을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 사기죄라니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6년 전 아, 시원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상인들의 모임 날입니다. 내가 말이야, 우리 언니 아주 그냥 시원하게 파도도 탔겠다. 까짓껏 개 하나 떠든다, 내가. 또 들려고? 아이고, 겨우 뭐 세 번째인데 뭘. 이번에는 저, 우리 아들 월급 몽장. 자. 요즘 은행 금리도 낮은데 잘했네. 강 여사님 갯돈 이자가 훨씬 세지. 아, 그래서 당신은 몇 개 들었는데? 나? 어. 나는 네 개. 네 개? 내가 우리 아들이 이거 적금 든다는 거 내가 그냥 확 뜯어 말려서 가져온 거니까. 아, 개주님. 많이 많이 불려주세요. 아, 저도요. 그리고 저는 내년에 엄마 팔순이에요. 장가 못 가 불이한 거 멋지게 크루즈 한번 태워드리고 싶으니까 팍팍 불려주세요. 예? 당연하지. 내 오늘 기분도 좋은데 여기 올 접수합니다. 예. 예. 무려 18년 동안 10여 개의 개를 운영하며 개주로 활동했던 강숙자 할머니. 사람들의 신용을 바탕으로 그녀가 한 달에 관리하는 개돈만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낸 개돈으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이 실패하며 큰 손실을 입게 되는데요. 결국 사채까지 끌어다 썼지만 상인들에게 준 개돈을 다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사정을 딸들에게 다 털어놓은 강숙자 할머니. 엄마, 혜진이랑 내가 말을 한 거야. 일단 여기서 지내. 밖으로 나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니네들 볼 면목이 없다. 우리가 앞으로 잘할게. 딸들은 차마 엄마를 교도소에 보낼 수 없어 도주를 도왔던 것입니다. 개주가 개원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금액은 무려 3억 6천여만 원이었습니다. 개주의 도주 행각은 정말 치밀했는데요. 오피스텔을 수시로 옮겨 다니며 생활하였고
심지어는 병원에서도 동창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는 등 그 수법은 매우 치밀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딸들의 부담감은 커졌고 엄마의 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자 막판에는 전기도 끊어지고 수도물도 끊어지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엄마는 전기세 명의를 본인으로 돌렸고 이를 포착한 형사들이 오피스텔 앞에 잠복하게 되면서 사건은 6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가 잡힌 상황도 황당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자의 공소시효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 눈부셔. 내가 시장을 떠난 지가 꼭 이맘때였는데. 날짜를 어떻게 아시네? 공소시효 끝나기 이틀 전입니다. 자, 갑시다. 아휴, 시원하다. 시원하다고? 아니, 저 살려 언니야. 내가 내놓으라고 생겼네요. 아니, 진정하게 됐어. 돈의 욕망 앞에 오랜 세월 함께 고생해온 상인들의 믿음을 배신했던 여자. 그녀에게 있어 6년 동안의 오피스텔 생활은 아마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